야, 선생님, 어려서 아웃도어 방송 두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. 연령이들한테 의견을, 예, 받아봐야죠. 혜선 씨. 네, 같이 네. 살고 있는 15년 지기 친구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려야 한다며 몇 달만 월세와 생활비를 전부 내달라고 했습니다.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석 달을 혼자 부담했는데 친구 여친의 SNS 들어갔더니 친구 녀석이 여친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살짝 떠봤더니 그 사진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의심이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. 친구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요? 1번 너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? 지금 말하면 쿨하게 용서한다. 이렇게 운을 띄우며 스스로 실토하게 말한다.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의리니까. 2번 이미 SNS까지 했고 찔려서 사진까지 지운 건 이미 의리가 아니고 선 넘었다. 여친 SNS에서 가방 사진을 봤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진다. 1번 2번 적으셔서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.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. 야, 오늘 뭐 보성이 형님은 뭐 예, 의리 챔피언 벨트 이제 뺄 수가 없는데 친구와 의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님? 친구와의 의리. 네네. 의리는 그냥 뭐 평생 변하지 않는 거. 변하지 않는 거. 맞아. 항상 그 옆에 있어주는 거. 그렇죠. 예.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? 뭐 있습니다. 어떤 일이에요, 그 친구는요? 어렸을 때 친구들. 아니,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, 지금요? 그 친구분이. 많지, 꽤 많지. 그런 친구가 많아요? 네. 잘 사신 거예요, 형님이. 그러니까요. 솔직히 네. 그 연예계에서도 보성이 형 이렇게 이야기 끝냈을 때, 아이, 그 형 좀 부담스럽잖아. 이런 사람 없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시고. 예. 기부도 많이 하시고. 형님이야말로 의리에 대해서 두 글자를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저희 어렸을 때 본 거랑 지금이랑 변함이 네. 없어요. 그리고 돈 좀 빌려주시고 못 받은 적도 많다고 좀. 거의 못 받았어요. 거의요? 아예. 그냥 한 50번 되는데 네. 야, 50번 한 번 빼고 다 못 봤어. 야, 그럼 49번인데 그럼 액수가 어마어마하겠네. 네, 근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예. 그냥 그걸 퉁치는 거예요. 쉽지 않은데 퉁이. 그렇죠. 네네. 쉽지 않은데. 그건 따지면 의리가 아니지. 아, 따지면 의리가 아니에요? 와, 액수가 어마어마한데. 아, 형수가 뭐라고 안 그래요? 아, 여보, 49번이나 못 받았잖아. 받아와. 아,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. 예. 이제 지혜가 생겨서. 네. 그, 빌려주질 않고. 네. 그냥 주는 거지. 조금. 그 액수를 다운시켜가지고. 아. 확 다운시켜서 이제 네가 가지고. 지금 이 방송 나간 이후로 연락 많이 올 것 같은데요, 확 지금. 확 다운시킨 게 형 얼마예요? 네. 그 뭐 백단이지 뭐. 백단이. 그럼 박희순이한테 줄 수 있어요? 희순이? 네. 희순이 뭐 어려 근데 어려워야 돼. 진짜, 저 어려워요. 진짜 저희. 당황한다고요. 진짜 어려워요. 어려워. 네. 그냥 줄게. 예, 네, 진짜요? 줄게. 줄게. 네, 그러면 지금 따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알았어요. 네.